저는 오늘 86만 화성 시민의 대변자로서 발언을 하고요. 최근 화성시의 이슈가 되어버린 산하기관장 등의 성추행 등 누름 등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행위로 화성시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이에 기관장들의 업무 능력 및 자제 검증에 대한 문제에 대안을 묻고자 하며 또 하나의 이슈인 조류 인플루엔자 AI 발생에 따른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획일적인 예방적 살처분으로 인해 산악마을과 같은 모범적 양계농가의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여 이에 따른 화성시 입장과 피해 농가가 발생에 있어 향후 구제 방안이 무엇인지 서철모 시장님께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화성시 산하기관장 임용 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가 있는 한편 이 엄중한 상황에서도 인사 참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화성시의 위상과 공신력을 추락시키는 사건들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화성시에 대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2월 3일자 중부일보는 지난 2019년 10월 말 개소한 화성시 성폭력 가족폭력 통합상담소를 운영 관리하고 있는 화성시 여성가족청소년재단 A대표가 성추행 혐의로 직위 해제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한 2월 4일자 중고일보에 따르면 홍보 담당관실에서 근무하던 B씨가 동료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이후로 직위 해제됐습니다. 특히 저는 의원이기 이전에 여성으로서 그리고 자식을 둔 엄마로서 성폭력과 가족폭력 등으로부터 여성과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화성시 여성가족청소년재단에서 그것도 시장님이 임명한 대표가 성추행이라는 반도덕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충격과 함께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인사권자로서 시장님도 무척 당황스러우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언제까지 실시하면서 감사실에서 내부 감사로 이와 같은 사건들을 무마할 것입니까? 저는 이 사안을 인사 참사로 규정하고 인사 참사를 막을 대안으로 화성시의회가 각 산하기관장 임명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것을 시장님께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화성시 산하기관장들은 도덕성과 정책 능력에 대한 검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용되고 있습니다. 전문성과 정책 경력뿐만 아니라 개인의 도덕성 및 자질조차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임용되기 때문에 전문성 결여로 인한 예산 낭비, 리더십 부재로 조직의 위기 상황과 함께 성추행과 같은 반사회적, 반도덕적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국회를 제외하고 지방정부에서 인사청문회를 규정하고 있는 상위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2006년에 제주도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이후 현재까지 18여 곳의 광역과 기초지방정부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산하단체 기관장 임명 후보자를 대상으로 도덕성과 정책 능력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선 본격적으로 질의하기 전에 인사청문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기능을 합니다. 첫째, 인사청문회는 단체장과 지방의회 간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로 단체장의 인사 전행 시 문제를 사전에 억제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지방정부의 고위직과 산하기관장 등에 대한 합리적인 인사를 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산하기관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게 되어 지방공기업의 경영위원 물론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에 대한 임용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계기가 됩니다. 다시 말해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 등을 공개적으로 검증한 후 추인해 줌으로써 임명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조직 내 리더십을 발휘하기에도 용이해질 것입니다. 또한 단체장과 의회가 산하기관장의 인사권에 대한 책임감을 공유함으로써 지방정부의 행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넷째, 임용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고 권리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능을 하는 인사청문회가 화성시에서 실시된다면 화성시의 인사정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얼마 전 화성시에서 일어난 반도덕적, 반사회적 이병, 유괴에 따른 성추행 같은 불행한 사건은 사정에 입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화성시의 위상이 높아지고 주민 참여율과 함께 신뢰도도 높아질 것입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시겠습니까? 전향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박영수 의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로 질의를 하셨는데요. 산하공공기관장 임명시 인사청문회 실시와 산하마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산하공공기관장에서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과연 바람직한지 바람직하지 않은지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지자체의 인사청문회는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후보 대상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에서 실효성 문제, 아까 말씀주신 다른 지자체, 뭐 의왕도 한 군데 하고 있고 과천도 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산하단체 안에서 그 단체장들이나 그 의원분들하고 논의를 해보시면 그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청문회가 되면 우리가 단체장에서 할 수 있는 문제들, 이런 게 검증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도 시에서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과연 인사청문회에서 우리 인사청문회에서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분을 보증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저는 인사청문회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3분의 2 정도 이상의 동의를 하면 저 인사청문회에 의향이 있습니다. 대신에 그 책임이 아까처럼 과연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게 의원들하고 시장하고 공동 책임으로 갈 수 있냐, 이거에 대해서는 상당한 물음표가 있을 뿐입니다. 또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정책적 검증이라는 거는 그분이 일을 하면서 단체장한테 얼마든지 우리가 행정감사나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기서 말씀드리면 인사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를 복수로 시장한테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인사추천위원회를 추천위원을 선정할 수 있는 건 두 명이고요. 의회에서 세 명을 추천하셨습니다. 그럼 이번 일에 대해서도 의회도 책임이 없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인사추천위원이 추천하신 분입니다. 세 분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보완할 부분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논의하고 의회에서도 다양하게 의원님들끼리 한 분의 시정질의가 아니고 의회에서 예를 들면 인사청문회 필요성에 대한 토론회 이런 걸 여러 번 한 다음에 진짜 화성시는 이러이러한 데는 인사청문회가 이런 파트로 필요하다 한번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한 의원님이 이게 필요하다 해서 21분의 의원님이 계신데 그분 질의가 다 21명이 똑같다는 식으로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이 공을 의원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이 토론이나 논의 충분한 과정을 거쳐서 필요하다고 하면 보다 전향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2018년 9월 임채덕 의원님이 시장님께 화성시 산하기관 임명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당시 시장님의 답변은
각 기관에서 기관장 채용 시 임원 추천위원회에 뛰어난 위원들을 섭외하겠다. 심층 면접으로 기능을 강화하겠다. 기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장을 채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산하기관의 책임 경영을 위해 매년 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하여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원들이 직접 건전 경영에 대한 확인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는데, 분명 행정사무감사와 인사청문회의 기능과 역할과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시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시장님은 산하기관장 임명의 원칙은 능력 본위이며 책임 경영 원칙을 철저히 구현한 것이라고 전제했습니다. 또한 인사 선임에 있어서 선거에 도움을 준 사람을 선정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발언했던 그 약속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습니까? 면책특권이 있는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은 면책특권이 없어 의정활동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당시 시장님은 지방의원은 면책특권이 없어 낙마한 후보자로부터 고소고발 당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의회와 의원이 판단할 문제이지 시장님이 염려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지방정부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이후 인사청문 대상자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시장님은 의회가 인사청문회를 한다면 정보 수집의 한계와 개인 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재처럼 의원도 알 수 없고 시민들은 더더욱 알 수 없는 인사 정책보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더라도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이 인사 참사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께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민주주의도 앞당길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경기도의 인사청문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4년 8월 전 남경필 도지사는 의회와 협약을 통해 경기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문화재단, 경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등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임명 후보자 스스로가 사퇴한 사례는 있었어도 낙마한 후보자가 의원을 상대로 고소고발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또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취임한 이후 2020년에는 6개의 산하기관에서 12개의 산하기관으로 인사청문 대상을 확대했으며 2021년 현재 15개 기관으로 더욱 확대했습니다. 왜 이재명 지사는 상위 법령도 없는데 인사청문회 도입을 했을까요? 그것은 인사청문회가 역기능보다 순기능이 많고 도의회와의 협약서 등을 체결해 투명한 인사정책과 도민의 알 권리를 우선했다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성시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면 본질적으로 경기도의 사례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시장님이 인사에 대한 권한이 의회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께 공개해 알 권리를 충족시키면 시장님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질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민주적인 행정의 실현이고 지방정부의 민주주의가 아닙니까? 시장님, 우리 시 산하기관장 임용 시 인사청문회 도입을 다시 재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